예, 이번 주제 축의금입니다. 축의금을 얼마 내야 할까 항상 고민이죠. 직장 선배 결혼식에 축의금 10만 원을 내고 아내와 함께 참석했다가 눈칫밥을 먹는 신세가 됐다는 사연에 축의금 논쟁 다시 불거졌습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결혼식에 아내를 데려갔다가 선배로부터 면박을 받고 왔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선배가 과거 자신의 결혼식에 왔을 때 축의금 10만 원을 냈기 때문에 자신도 같은 금액을 낸 건데 이후 10만 원을 내고 아내까지 데려와 밥을 먹었느냐며 눈치를 주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신을 거짓 취급하는 것 같다는 소감도 남겼는데요. 해당 사연의 누리꾼들의 의견 분분했습니다. 금액을 떠나서 시간을 내서 축하해주는 게 난 고맙던데 혹은 너무 계산적이다 이런 선배 행동을 지적하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요즘 결혼식장에 식대가 많이 올랐다, 15만 원은 냈어야 했다 등의 선배 입장을 옹호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한편 지난해 한 결혼정보회사가 미혼 남녀 300명에게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적정 축의금 액수 평균에 7만 9천 원이라고 조사가 됐다고 하네요.